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드레입니다. 추아 기온이, 아우 씨발, 오늘은 기온이 한자리 쓰네요. 오랜만에, 아우 추워, 내복 입을걸, 아우 추워, 아우 불법 유턴, 아우 횡단보도 건너, 아우 미친 쉐기, 아우 아우 추워, 아 너무 추워요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Winter is coming. 너무 춥습니다. 아우 추워.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근데 저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사람이죠. 우리 회사에 인도 여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인도 사람들은 영상 5도에 얼어 죽습니다. 진짜로 영상 5도인데 죽는 사람이 속출을 해요. 그 나라는 뭐 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겠죠 아마? 뭐 걔네들이 롱패딩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데 지금 날씨가 한자릿수가 되니까 뒤질라 그래. 진짜 죽을 것 같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봐. 그래가지고 아 와가지고 난방 좀 틀어달라고, 나 죽는다고. 그래서 원래 난방 틀면은 안 되는 날짜였는데 저번에 그냥 난방 틀어줬어. 그랬더니 아씨 안돼 너무 춥다고, 진짜 롱패딩 입고 하고, 그때 10월 초인가 롱패딩 입고 와가지고 나 죽는다고 난방을 30도로 틀어달라는 거야. 야씨 요즘 공무원들 뭐 실내 온도 17도인가 뭐 그렇게 했다면서요. 다 얼어 죽는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걸 30도를 뻥뻥 틀어달라고, 최고 온도로, 더우면 더울수록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어쩌겠어. 여기는 또 뭐 외국인들은 천룡이니까 해달라면 또 다 해줘야지. 그냥 30도를 해주는데, 문제가 이제 옆자리에 또 외국인이 새로 왔는데 얘는 또 러시안이야. 러시안이 이게 또 우리 생페테르부르크 출신 로스키가 또 와가지고, 얘는 지금 날씨 오 완전 한여름이지. 아 씨발 영화가 아니야, 영상이야. 우와 이건 한여름이지 우리 러시안한테는. 어 근데 뭐 온도를 30도로 해달라고, 얘는 이제 쪄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얼어 죽는 우리 인디안하고 쪄죽는 우리 러시안하고 둘이 아주 그냥 같은 사무실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러시안 뿐 아니라 30도로 해놓으면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이제 더 뒤지게 생긴 거야 갑자기. 어 이 겨울 초겨울에 한여름 날씨를 해달라니. 그래서 얘가 이제 신입 사원인데 불구하고 그 팀의 이제 팀장이 야 씨발 너 내 사무실 써라 이러면서 자기 사무실 줘버렸어. 개인 사무실을 신입사원 나부랭이한테 개인 사무실을 줘버리고, 야 이 안에서 니 찜통 해라 줬어. 그래서 이제 걔가 혼자 사무실을 쓰고 혼자 그 안에서 30도 틀어놓고 열대야 하고 있는 거야. 롱패딩 입고 있고 앉아가지고. 아 웃겨 진짜. 아 요즘 맞다. 오늘 11월 5800km 오늘 11월 2일인데 오늘부터 그 이동 소음원 모시기 그걸 시행을 해버리겠대. 와 그러면 이제 95dB 넘는 차는 무조건 민폐 소음이다 그래갖고, 뭐 학교 병원 근처 못 가게 하고 밤에 못하게 하고 뭐 그런데. 아니 근데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은 105dB로 해놓고 뒤집어 왔네. 시재기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뒷바퀴 털렸어. 구조변경 합법적으로 105dB로 하게 해놓고 95 이상은 타지 말라 그러면 그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완전 탁상행정의 그 기본을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또 뭐 자동차는 또 괜찮아. 오토바이만 그냥 때려잡는 거야 또. 아니 솔직히 양카 새끼들 좀 뭐 존나 시끄러운 새끼들 있잖아. 근데 오토바이만 없고 지랄이야 맨날. 아 이해는 가. 이해는 가요. 미친 딸배 새끼들 맨날 불법 개조해가지고 부다다다 거리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빡칠만은 해. 근데 이제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뭐 개인 보듯이 오토바이 탄 새끼 다 양아치야 이러면서 그냥 잡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 아무런 대책도 없지. 얘네들 지식도 없어. 일단 오토바이는 다 딸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순정 마우라가 95가 넘는다 이런 발상 자체를 못해. 그거 갖고 문의를 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냥 아 그건 니네 관리 잘못해 소리 큰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어. 정신이야 그냥. 이렇게 또 당하는 거야. 이 라이더들끼리도 또 담합이 안 돼 이럴 때. 뭐 이런 일 있으면 그래도 딸맨 시끄럽잖아요 뭐 이지랄 떨고 있다니까. 아 내일 아니니까 그렇지. 난 어차피 순정인데 난 순정 90 안 넘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 아 나도 안 넘어 나도 순정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어거지 규제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일로 가야지. When love starts to